이제 수능이 채 2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족한 부분을 막연히 아쉬워하기보다 자신 있는 영역을 확실히 다져놓는 식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고3 교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자율학습으로 수업이 대체됐습니다. 그간 풀었던 문제집이나 오답노트를 들여다보고 실전과 똑같이 자체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만을 보는 정시 모집 비율은 30% 정도. 때문에 이미 수시를 합격하고 전략 과목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국어랑 한국지를 맞춰야 돼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오히려 수능 반영 비율을 70% 이상까지 높이고 일부는 수능 100% 전형도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쉬운 수능이 예상되는 만큼 한두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한 욕심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개념 정리하고 아니면은 뭐 오답 체크, 문제를 풀어감상냐 그런 거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11월 17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전국 60만 5천여 명, 경북에는 2만 6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